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찾아보면 굉장히 애매한 것들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애매한 것들을 지금부터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요, 애정남, 애매한 것을 정한 남자 대표 우리 최효정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정남 최효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왜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들만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정해놓고 지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공중 화장실을 깨끗하게 쓴다든가 물을 좀 아껴 쓰는 거, 요거 안 지킨다고 세고랑 안 찹니다. 경찰 출동 안 해요. 하지만 지키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공중 화장실도 애매한 게 있습니다. 바로 1인 한 칸을 과연 몇 분씩 쓸 수 있나 애매합니다. 이용 시간 애매해요. 요걸 정해 안에서 보는 사람도 마음 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준비한 우리 캠페인 애정남입니다. 알아두면 모두에게 즐겁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 과연 한 칸 들어가서 몇 분까지 쓸 수 있는가? 물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지만 여자분들의 경우 많이 애매합니다. 자, 밖에서 똑똑 두들겼을 때 만약에 금방 나가는 신호다 그러면 똑똑. 똑똑입니다. 근데 내가 좀 길어질 것 같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똑똑. 똑똑. 짝짝입니다. 짝짝하면 내가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포기하고 다른 칸을 찾으시면 됩니다. 짝짝. 요거 알아두면 서로 안 민망하고 너무 아름다운 세상 됩니다. 오늘 딱 정한 거예요. 좋습니다.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자들의 사연을 봤는데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당동에 사는 이인수라고 합니다. 제가 세 달 전쯤에 여자친구에게 작은 실수를 했는데요. 그때 충분히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오빠 그때 나한테 잘못한 거 잊었어? 라며 저를 죄인 취급을 합니다. 도대체 연인 사이에 잘못한 거 언제까지 우려먹을 수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거 애매합니다. 당연히 잘못한 사람은 요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된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끝까지 물건들어지고 울거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지가 데이트할 당시 30년 전에 15분 늦은 거 가지고 아직까지도 이 양반은 늦는 양반이 뭐가 이렇게 말이 많아. 아직까지 30년째 울거먹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과연 어느 정도 연인 사이에 기간을 울거먹을 수 있는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죄질별로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훈방조치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훈방조치는 뭐냐? 그냥 애인에게 하루 정도 조사받고 풀려나는 거예요. 그런 죄는 어떤 것들이 있냐? 바로 지각과 말실수입니다. 가벼운 지각과 말실수는 그냥 그날 훈방 풀어줘야 돼요. 단, 지각은 3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말실수는 가벼워야 돼요. 이런 가벼운 말실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배 나왔다. 뭐야, 요 정도, 요 정도는 이해해줘야 돼요. 요 정도.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 요거를 며칠씩 울거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날이 돼서도 자기 오늘 뭐 먹을까? 됐어, 배 나온 여자랑 말하지 마. 이거 안 돼. 절대 이거 혼방이에요. 당일날 끝나는 거예요. 자, 다음은 바로 경범죄입니다. 1개월형에 처합니다. 이분들 한 달 동안 노예로 사셔야 돼요. 뭐냐? 바로 30분 넘는 지각, 그리고 치명적인 말실수, 12시간 이상 연락 두절입니다. 요거는 1개월형입니다. 자, 30분은 왜 하필은 30분을 잡았느냐? 보통 약속을 4시, 4시 반, 5시, 30분 단위로 끊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30분 이상 지각한 사람은 늦은 게 아니라 약속 시간을 새로 쓴 거예요. 요거 이거 한 달 갑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말실수는 대충 어떤 것이 있느냐? 자기 오늘 뭐 먹을까? 자기야, 근데 나랑 결혼할 거야? 아이, 글쎄, 너랑 결혼까진 아니지.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마음에 상처 주는 거, 요거 한 달이야, 한 달. 그리고 12시간 이상은 왜 12시간이냐? 요거는 실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고의적이 다분하기 때문이에요. 보통 아이가 나가서 12시간 이내면 외출이지만 12시간 넘으면 가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 달형이에요. 자, 다음. 바로 중범죄입니다. 요건 3개월형에 처합니다. 요 정도 잘못하면 이건 경찰서에 데리고 가도 경찰 아저씨가 그 남자가 좀 심했네! 답이 봐요! 김영사 장어들이에요! 요 정도는 나오는 거예요. 자, 뭐가 있느냐? 첫 번째, 기념일을 지나쳤다! 요거는 3개월형입니다. 두 사람만의 아름다운 추억을 지나치면 안 돼요. 그리고 바로 악의적인 거짓말입니다. 악의적으로 여자친구를 속일 의도가 있었고 남자친구를 속일 의도가 있었다? 그럼 3개월형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보세요? 애기야, 오빠야, 오빠. 오빠 지금 어디냐고? 집이야, 집. 요거. 남자분들 한 번쯤 해도 요거. 3개월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정말 독한 겁니다. 종신형입니다.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평생 가는 거. 이거는 그냥 걸리면 헤어지든지 그거 알아서 하셔야 돼, 이거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쭉! 뭐가 있느냐? 바로 이성 문제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바람을 피다 걸렸다면 이건 끝! 죽을 때까지 정말 그냥 뭐 결혼해서 살 때까지 뭐 그냥 툭 하면 이걸로 그냥 울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는 그날, 나의 배우자가 죽는 그날. 여보. 45년 전에 민철이랑 500cc 마신 거 이제 풀어줄게. 행복하게 살아, 자유의 몸이야. 이렇게 죽는 그날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람을 피다 걸리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특정 지역 출입 금지령을 내립니다. 특정 지역 출입 금지예요. 이거는 바람 필 요지가 있는 아주 위험한 도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은 홍대, 이태원, 강남, 가로수길, 그리고 부산은 서면, 해운대, 대구는 동성로, 대전은 둔산동, 은행동, 광주는 청장로, 그리고 상무지구, 인천은 부평 문화의 거리, 수원은 남부남역, 그리고 전주는 전북대 앞, 그리고 춘천은 강원대 5분, 포항은 육거리, 울산은 삼선동, 통영은 매립지. 바람 피시는 분은 여기 가면 안 됩니다. 자, 워낙 애인 사이에 사소한 분쟁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개콘 게시판에 죄와 그 형벌을 올려서 애정법전을 올려놨습니다. 그걸 보시고 남자친구가 잘못한 걸 대입을 해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저희 전국으로 확대해서 전국 모두에 정말 위험 도시는 다 기재를 하겠습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딱 정한 겁니다. 자, 이제 다들 협조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정한 게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바로 보석금 신청입니다. 보석금. 주위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선물을 사줬다. 바로 석방입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을 하기 전에 미리미리 조심합시다.